주님께 여행관의 건강을 청하는 이 영자 베로니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인 이 미사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을 일깨우시어 성자께서 오시는 길을 닦게 하시고 성자를 맞이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모든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나 주님이 너의 하나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드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자연의 모습으로 언덕들을 시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뛰놀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 앞에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별거숭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의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 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의 방백나무와 사철 감옥살 나무와 젓가 절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손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답성가 382번 382번입니다. 주와 함께
잘난 체 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 된다는 거죠. 또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게 우스꽝스러운 표현도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바가지, 내 이쁜 놈. 저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다 커서까지 똥방아지로 불렸던 거죠. 그렇죠? 요즘 다 그렇게 다 부르시잖아요. 저도 멀쩡한 이신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똥방아지로 불린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벌레 같냐고 봐. 너는 나에게 아주 작은 벌레 같다. 아주 조그만 거. 그래도 나는 널 많이 사랑한다. 오늘 일독서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죠, 언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의 방식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말씀을 꼭 이뤄나가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도 해야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행동해야 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또 다정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양으로. 그래서 열왕기 3권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느님과 엘리야의 만남 그 대목이 있어요. 아마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보는 것이 또 묵상해보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마치 부드러운 미풍과도 같은 성경의 본래 말대로 하면 낭낭한 한 줄기의 침묵, 이런 분이죠. 바로 사랑의 침묵이 지닌 그 고요한 울림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요란 떨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아주 고요하게 또 내밀하게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스스로 이렇게 작아지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겸양된 마음으로 또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언어로 이루어진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음악을 들어야 되죠.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유익할 겁니다. 보통 성탄은 아주 시끄러운 축제 같습니다. 요즘은 비록 길거리에 캐롤도 잘 들리지 않고 예전 분위기만 못하다 하지만 사실 이 성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또 이 성탄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서로 각자 다른 그런 방식들 성탄은 축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기에 조금 침묵하면서 하느님의 이 사랑의 말을 듣는 것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 성탄을 또 하느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에게 아주 작은 벌레야. 그런데 난 너를 많이 사랑해. 그래서 미사의 감사성이라든지 여러 전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깨어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 침묵할 것, 조금 더 차분해질 것을 이제 전례의 여러 기도문 안에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림식이 또 잘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또 곧 우리에게 오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이 미사에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요. 3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래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동원성과 주권, 주권입니다. 아멘.
대전에 가본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가시는 이 재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깊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생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문을 전하며 구하를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구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받음에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실제 성과 594번, 594번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자
찔레 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대고요. 언덕이 초가 상관 그립습니다. 자주 보는 일에 불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렀죠. 본 일을 동무야.
우리 또 제 안에 이소피아 박수 하나 주세요. 자, 여러분들 또 신청 중에서 지난번에 신청하시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들으셨어. 네, 그분을 또 위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봉사 내 모습이 전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래 잘 부르고 박수 내주십니다. 같이 부르잖아요. 불빛에서 봉선하여 내 모양이
오늘 오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멘트를 해주셔야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어떠셨어요? 좋은 만큼 박수 내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